블록체인 1, 2세대의 경우에는 락 타임과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락 타임과 시퀀스 넘버가 지정이 되는데 요것의 용도가 무엇인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방식은 관련 매뉴얼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용도가 뭐냐는 거죠. 이거 뭐냐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어떤 암호증표 등의 암호증표는 이 비가역적입니다. 거래가 비가역적.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발생한 거래는 리버스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래로 확정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하죠. 그게 록타임의 거래입니다. 거래 확정까지 거래 고래가 아니고 거래 확정까지의 시간적 여유를 두는 거죠. 언제부터 이 거래는 효력을 발생한다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3세대 이후는 3세대 이후에 그러니까 해시 그래프라든가 혹은 오픈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시 그래프는 아직까지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추정하는 거죠. 이건 추정 상태인데 아마도 추정이고 오픈해시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확정인데 이 경우에는 거래가 리버스를 합니다. 거래는 리버스벌. 그러니까 가역적이란 말이죠. 거래를 번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거래는 어떻게 번복하느냐 하니까 기존의 상거래와 똑같습니다. 기존의 상거래 보면은 환불 규정이란 게 있잖아요. 환불 규정. 뭐 며칠 이내로 환불하면 몇 퍼센트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그죠? 항공권의 환불 규정 같은 거.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분쟁 조정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아요. 내가 뭐 태블릿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벽돌이 날라왔어요. 이런 것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록타임이나 시퀀스 넘버 같은 것이 3세대, 4세대 블록체인에서는 아예 그런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